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인사하시죠. 뒤에 분들도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저도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요.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 꿈을 위해서 또 우리 2017년 하반기도 열심히 나아갈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영특한 재주를 가져서 학교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는 참 잘하고 똑똑한 이 아이는요,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특별히 여자아이들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이성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어렸을 때 엄마가 우울증을 알게 되면서 이 아이는 여자들과의 관계를 특별히 두려워하고 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똑똑하니까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인간관계를 잘 못하고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이의 인생은 실패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는 분 계세요? 이분은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셔웨이의 회장인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제가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매년 기부를 목적으로 자기와 함께 식사 한 끼를 하는 것을 경매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식사 한 끼 할 사람들은 경매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10만 원에 하겠다, 100만 원에 하겠다, 1000만 원에 하겠다 경매를 붙여가지고요, 최고가가 되는 분,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한 끼 하는 거예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해오고 있는데요. 이분과 함께하는 점심 한 끼 얼마 정도 갈 것 같으세요? 네. 지금까지 대략 수십억의 경매가 되었고요. 작년 이분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가 400억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쪽 동네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예. 점심 한 끼 먹는데 그것도 자기가 돈 내는 거예요. 이분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데 400억을 낸 거예요. 이분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요, 현재 77조로 세계 부자 4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인데요, 21조로 54위입니다. 이건희 회장보다 대략 4배의 재산이 더 많습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들이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국에서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을 꾸준히 사회에 환원했고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 전부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다는 것은 그 돈이 누군가의 주머니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원래 내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식에게는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말하기를 땀 흘리지 않고 벌은 돈은 자식에게 독약과 같아서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요. 자녀들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분은요, 부자들의 상속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백악관 앞에서 다른 부자들과 함께 시위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불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더 많은 돈을 사회에 내놓지 않으면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자는 상속세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도 50년 전에 구입한 집에서 살고 있고요. 저 집입니다. 저 옆 동네, 저기서 한 1km도 안 되는 한 7,800m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있고, 저희 집은 저기서 한 그 반대편으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저 집 50년 전에 구입한 집에 그대로 살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도 낡은 자동차, 링컨 타운카 저 차입니다. 저 차를 오랫동안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업가로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걸 전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을까요? 정서적인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자서전 The Snowball, 눈덩이지요. 사실 저는 100불로 그 투자 회사를 시작했어요.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덩이를 처음 굴릴 때 어때요? 작은 거지만 굴리면 굴릴수록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그의 인생이 마치 스노우볼과 같았다는 거예요. 눈덩이 같았다는 거예요. 커지면요, 한 번 굴리면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그 인생이 그와 같으니까 그 자서전의 제목을 더 스노우볼이라고 지었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나의 부인 수잔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엉망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결혼은 했지만 그는요, 돈 버는 일에만 관심했어요. 돈이 돈을 버는 걸 알기 때문에요, 어떤 물건도 사려고 하질 않아요. 한번 생각에 몰두하면 가정도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게다가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은요, 의존적이에요. 신경질적이에요. 결혼한 부인 수잔은요, 그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엄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지금 이 사람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신을 의지할 때마다 그를 품어주고 격려해줘요. 정서적으로 불안해할 때마다 그를 단단히 붙잡아주어서 정서적인 버팀목이 되어줘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요, 내면의 문제가 조금씩 치유되게 되었고요, 하는 일에 점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워런 버핏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내 아내를 만난 일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남자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수 없는 투자를 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는 내 아내에게 반지를 사준 것입니다. 그래요. 그 반지는 무슨 반지? 결혼 반지겠죠. 결혼 반지를 사준 것, 그게 최고의,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자신의 약점을 질타하고 문제만 지적하는 아내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런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요, 행정대학원을 그 당시에, 연세가 70이 되신 분인데 그 당시에 행정대학원을 나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부인은 경희대 한의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두 분이 안 맞아요. 아내는 남편을 곁에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늘 남편의 약점을 지적해요. 결국 1992년인가요? 제 기억에 12월 24일. 그분은 아내가 있는 한의원 2층 화장실에 올라갔다가 술에 취하여 계단에서 굴렀고요,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계신 산소 위쪽에 있는데 제가 산소에 갈 때마다 그분 김유빈 선생님을 생각해요. 저와 가깝게 지냈어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예술적 감각이 있고 그리고 언어를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가슴 따뜻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만남이에요,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재능이 꽃이 피기도 하고 그의 재능이 사그라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한 사람을 위대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위대하게 세울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다면 우리는 자꾸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책임의 절반이 내게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세요.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계셔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더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땅을 돌아서 다녔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땅을 관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땅을 통과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하,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 길을 가셨기에 지치고 갈증이 나셔서 물을 마시러 오신 거군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물을 마셨을까요? 못 마셨을까요? 그게 급하였다면 일단 물을 마시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후에도 물을 마셨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우물가에 가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여기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는요, 목적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어서. 목마르고 갈증난 인생에게 생수를 주시려고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셨다 하는 거예요. 이후를 읽어보면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셔요. 나 한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그곳을 가시는 거예요. 가면 그 일로 인하여 비난받아요.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정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스캔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곳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문제가 있는 곳에 주님은 찾아가시고요.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주셔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휴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양육비 문제로 어렵죠. 그래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잖아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경쟁이 심합니다. 주변이 온통 적이고요. 성적으로 계속 줄을 세워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왜 그렇게 폭력적이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벌써 중학교 1년, 2년을 다녀보면 내가 공부로 된다 안 된다가 판명이 나요. 판가름이 나요. 그러니까 공부로서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잡아두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곳에 그냥 끌려가야 하니까요. 지치는 거예요. 패배감이 그 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고요. 그게 분노로 표출되는 거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고요. 취직한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아요. 결혼이 해도 살 집이 없다고 아우성이죠. 사회의 기둥인 30대, 40대는 과로로 쓰러집니다. 일찍 은퇴한 50대, 60대는 갈 곳이 없고요. 70대, 80대는 삶의 질을 이야기하면서 힘겨움을 토로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불평과 원망은 더 커졌고요. 모든 사람들이 삶에 지쳐 있어요. 모두가 다 문제 속에서 사는 거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만난 분들 중에 교인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요. 하나같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난주간 저는 양재동에 있는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한 지 8년 된 교회, 자기 건물 없습니다. 한국교총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8년 만에 5천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제가 한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좌우에 앉은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선가 온 사람들이 자기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마음속으로 그 고통을 겪다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났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와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아니까 그분들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들이 겪었을 마음고생과 고통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곳에서 희망을 봤어요. 교회가 건강하면, 매력적인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 오고 싶어 하는 교회. 그곳에 가면 새로운 소망을 얻는 교회, 꿈을 꿀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수가성에 물길러 나온 여인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를 가졌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요. 오셔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셔요. 말을 거는 거지요. 그 음성을 듣고 그분과 만남을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지 못해요. 들어도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들조차 더 이상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고만 말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그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양심의 법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인류는 살 수 없어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전쟁터를 누비는 적십자의 깃발을 보세요. 그들은 적이냐 아군이냐를 따지지 않아요. 다만 상처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나그네가 우물곁에 앉아서 물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래요. 거절이지. 거절의 이유가 당신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면에 감정의 앙금이 있고요, 그 상처가 편을 가르고 부정적인 편견을 만들어 보편적인 양심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요, 좋은 만남, 축복의 기회를 가졌지만 스스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 한 장의 사진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2차 주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차 때에도 반대하는 분들의 거친 행동으로 중간에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이번에도 또 그런 거예요. 반대하는 분들의 이유는요, 첫째가 기피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시설이 들어오면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피시설입니까? 만약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앞으로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때 고위공무원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향해서 개와 소, 돼지로 비유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국민을 들쥐대에 비유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약자에 대한 태도가 그 사회의 성숙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수입이 많아진다고 결코 선진국이 되질 않아요. 그 사회가 선진국이냐 성숙한 사회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사회가, 그 국민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가 무릎을 꿇고 애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들에게 사정을 해요. 울면서 매달려요.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은요, 생쇼를 하지 말라고 거친 욕을 해요. 지금 내가 만나는 한 사람, 그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요, 당연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고 오랫동안 지키기 위하여 전통을 세웠어요. 문화를 만들었어요. 구약의 본문을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반 다 가서 우물가를 지나는데 그 우물가에 여러 명의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있어요. 야곱이 보니까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물을 먹고 짐승들에게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길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빨리 돈 벌지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말이고요, 당연한 말씀이죠. 돈을 더 번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9장 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몸을 아귀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올 사람이 다 와야 우물의 뚜껑을 열고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요, 마지막 한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기 전에는 뚜껑을 열 수 없어요. 먼저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이런 전통을 통해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 그 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만약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고 먼저 간다면요, 먼저 온 사람은 양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그 우물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돈 받으면 돼요. 그때부터 갈등은 커지는 거죠. 싸움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방인 며느리를 자기 감정대로 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아스가 자기 밭에 들어온 이방인 여인 과부 루스를 멸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고, 자기 생각대로 루시 자기 길을 갔다면 루세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하나 잘 살겠다고 갔으면 그의 인생이 잘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미래의 자기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몰랐어요. 다만 한 사람,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들을 통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 여러분 아시죠? 그의 장편 소설 레 미저러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그곳에 나오는 장발장, 그는 세상에 대한 복수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성당에 들어가서 은쟁반 하나를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경찰에 잡히죠. 이 은쟁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곳이 성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이거 훔쳐나온 게 분명하죠. 경찰이 그를 잡아 끌고 성당으로 갑니다. 가서 이 물건 여기서 잊어버린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때 신부님은요, 내가 준 거라고 말해요. 그뿐 아니라 은초대를 그에게 주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정직하게 사시게, 자네 영혼은 내가 사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이제는 정직하게 사시게. 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있고요, 분노가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를 사람으로 대접해 줬어요. 그러자 그 한마디, 그의 모습, 행동 하나가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십시오. 그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날 새롭게 하시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를 이끄소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지내지 못하는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직장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데 미래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입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사는 것이 즐겁고 내 삶이 새로워지면요, 내 주변은 당연히 새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때, 그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때, 그 두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사람에게 무관심하면서 오늘 내가 행복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만나는 한 사람, 교회 안에서 만나는 한 사람, 가정에서 만나는 한 사람, 일터에서 만나는 한 사람, 세상 속에서 만나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며,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를 만날 때 나에게 그를 무시하는 태도가 없는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없는지, 이 태도를 가지고는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면서요, 이제는 남은 생에 한 사람에게 관심하며 살게 달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에게 관심하지 못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나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살았지만 그들과 역시 마음을 나누지 못하며 살아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는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정말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가르치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이제는 함께 섬기게 하시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약점을 질타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게 하옵소서.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용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은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내 품에서 위대한 생명들이 탄생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의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곧 너를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불쌍히 여겨 자매의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다 살겠네. 아멘.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권현수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화승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순옥 집사님. 김갑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인복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진기적 권사님 감사임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상호 윤들순 집사님. 이윤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동호 장로님 김옥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주님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전원 이옥적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자녀 손 건강과 평강을 주옵소서. 김동환 장로님 최영숙 권사님 사랑과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경은 박지현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윤은순 집사님 처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 인도하옵소서. 김남식 권하우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여심도의 삼지구장 감사 주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주옵소서. 김유선 안수 집사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박영천 최선옥 집사님 이현님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감사의물 생일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김상현 김성희 목사님 가정에서 조병희 권사님 생일 감사의물 박재남 집사님 생일을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화정 권사님 감사의 생일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일천 번지의물 드렸습니다. 이자복 김유선 안수 집사님 남신도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선하신 길, 복된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음성을 놓쳤고 주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쳐버렸음을 기억합니다. 욕심에 끌려 살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살아감으로 내 곁에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들이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하셔서 그 관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린 마음,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꾸어서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한 예물들을 받으사 주의 일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이 더욱 풍성케 하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은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건강 때문에 염려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도움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한 사람에게 관심합시다. 이렇게 한번. 내가 만나는 한 사람. 그저 어제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아는 분 한 분 계신데요. 그분 어떤 분이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식구들과 함께 외식을 하자 그러면 자기 좋은 것만 가요. 근데 자기는 몰라 그거를. 제가 얘기해 줬어요. 왜 자꾸 집사님 좋아하는 것만 가냐고 아내에게 뭐 좋아하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정말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건 물어본 적이 없다고 관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관심했어요. 결정할 때마다 당신 뭐 원하냐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멘이시죠? 고개 숙이는 분들이 계시군요. 네. 우리 다음 주일은 남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오후 예배는 남신도 주관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재산 처분 및 매입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하시고요. 세례교인들 이런 때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되어지는지 결정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회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사역반 이번 주 목요일에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목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모금이 놀이터 건립 물리한 바자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양육반 205 과정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이번 학기에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마지막 주 화요일부터
삼사교구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셋째 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대신방을 시작할 것입니다.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일정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등 지역 이웃을 돕고 섬기는 해피하우스 사역 대상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 살펴주시고, 가능하면 이 해피하우스는 우리 교인들 말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 선발해서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도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살펴주시고 우리 조인식 안수 집사님이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도의 원래 회가 남신도의 2부 예배 후에 여신도의 재직회 후에 있습니다. 여신도의 익산연합회 85회 정기총회가 수요일날 10시에 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9시 한 40분쯤에 출발해야 되겠죠.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신도의 3지구의 회장으로 김주순 안수 집사님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수고하게 될 텐데 우리